시험의 유익과 승리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A.D. 64년 7월에 로마 중심가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시를 짓다가 시성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불을 질르놓고술 먹고 막 춤을 추고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자. 누가 이렇게 불렀는가, 예, 수님 사람을 다 소문을 퍼뜨려버린 거예요. 예, 그 당시, 이, 이 황제를 신으로 섬겨 하는데, 황제에 대해서 신을 안섬기고 예수가 신이라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사람을 박하는데 십자가에 오빠게 죽여 버리고 원년 경기장이 돼 가지고 사자하고 싸우게 만들고 어 무서운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에 예 사도 베드로는 성례에 감동해서 오늘 말씀하게 됩니다. 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게 기뻐하도다. 예.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예, 이걸 통해서 어, 천국 가서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어깨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시험,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고 점수 받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런 시험이 옵니다. 예, 이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큰 시험이 와게 됐어요. 인생살이가 이렇게 시험이올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으로만 이깁니다. 7째에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성계 가장 큰 시험당한 사람 누구예요? 요비예요. 한순간에 열 자녀가 압사당했고 가장 많은 그 재산이 다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뺏겨버린 상황에 있었을 때여배 신앙이 뭐라 한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님의 찬송말진이다 무슨 말이냐 면 스바사람 갈대아 사람이 뺏어가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하나님찬송받으셔야 된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 이게 믿음. 자, 우리가 믿음.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의 연애편지예요. 정말 사랑한다. 사랑해서 독생자도 주었다. 그 필면 주영수 받고 자녀로 신부로 삼아야 된다. 이 사랑의 신앙 고백.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명한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지요. 그 믿음 은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릇이에요. 그릇 아무리 사랑해 주신 말씀도 내가 믿음을 받으면. 내가 축복이 될 것이고 안 받으면 흘러가버리고 말아요 믿음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늘 나에게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도 사랑해서 주셨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다가온 일이라면 이제 마음이 삐뚤어지고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떠나요 그것이 무서운 시험이라 시험 요번 그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한가 엽기 23장 8절부터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겠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없구나열자녀 가지고 온 세상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없다고안 했어요. 안 보인다고. 그래도 그분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왼쪽에서 일하시나 오른쪽 일하시나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내가 이렇게 죽게 된 상황이지만, 오마장이 나고, 그리고 잠잘 수 없고, 그 부기는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간 상황,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일하고 계신다. 내가 가는 길, 을 그가 아시나니, 내 고난과 슬픔과 환란과 어려움도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보고 아셔요. 절대로 응답 없고 음성 없는 것 같아도 그분은 일하고 있고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배한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래. 어? 나를 단련해서 정금 신앙으로 만드는 사랑으로 불 속에 넣지만, 정금 좋은 금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해서 큰 그릇으로 축복하겠어이 어려움을 주고 있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사업에, 자녀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신하니이 사건 통해서 이시험부이 어려움을 통해 나를 단련할 수 있는 날를 점검신하고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키고 있어. 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신 여러분들시 바랍니다. 여기서 이겨버려야 돼 마귀를 이겨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면서 여기 나중에 뭐라는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자, 고난 가운데서 바로 따라가야 돼요. 그의 얘기를 지켜 치우치지 않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기억했구나. 어려울수록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건 말씀을 기억이고, 음식보다 귀 기억이고, 말씀 꼭 붙잡고, 끝까지 말씀을 잡으면이 말씀이 우리를 건지시고, 유기 건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울왕과 어려운 고난에서 해방되고 사무엘라 22장 고백합니다. 22장 3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르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자. 성벽 장애물을 뛰어 넘어. 뭘로? 여러분 장대를 짚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 장대가 뭔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은 진실하니 자기에게 비하는 모든 자기의 방패시도다. 그럴수록 말씀 붙잡으면 뛰어 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다윗이 사울왕이쫓겨다 상황에서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분자를 어떻게 내가 선택했느냐? 하나님께 맡겨야지, 요고, 도망가이고, 숨고,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욕받게 하랍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의 미움을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더 훌륭하고, 사우랑이 무릎 꿇고 다이다. 너는 앞으로 큰 자가 되고, 왕들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원수입에서 축복한 내용을 들을 수가 있어요. 뭡니까? 다윗이 시험당할 때 시험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손을 맡겨 왕 되려고 내가 서둘 것도 없어 왕이 목적이냐 오늘 말씀 지키는 걸 목적이지 이제의 성공 승리 축복이 목적이냐 오늘 말씀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지 우리는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 말하기를 네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너를 시험어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익힌 것이 인내 인내로만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먹으니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더라 있어요 소화시키려니까. 원수 사랑하기도 어렵고, 섬기기 어렵고. 그러나, 그러면, 시험 때를 면하게 한다. 이는 장자, 오원상이 마야 땅에 간 자를 시험할 때라. 지금 모원상이땅에 시험이죠. 근데, 휴고되면 이제, 올라간 사람은 면하게 된다. 빌랄페학 교회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까 기도함을 이기게 됩니다. 변상시자에 마무리 마지막가 왔으니 그러므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상황 마지막 때 모든 모습 보이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2 1장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미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고가신 너희에게 이 말이라 지구 원세에 덕고가심했어요 지금 이 발을 버놨어가 그 이날은 지구상 이간 모든 사람이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록 이제 공중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올라가도록 휴거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 마태 24장 4절 보니까 지금 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징조인데 우리가 정차리고 이제 휴거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오 갑자기 사라졌네. 올라갔어. 두 여자가 몇 대를 가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오그러므 것이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더위주가 말는지알지 못한다. 깨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성령 충만. 기도해야 돼. 어. 셋째로, 왜시험일 뭘로 이기는가, 더큰 복죽에서 연단을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칼로 각을 따갖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들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 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에 별처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삭을 칼로 쳐서 죽여도 살릴 것이라는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정말로 칼로의 내 중간에 아브라바브라마하나이 급하시었고 이제야 네가 경애자라노라 그러면서 뭐라 한가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즉 내가 독자 예수를 너에게 보내줄게 이의 이게요. 너도 심어 나도 줄게 그리고 니네 씨가, 어? 하늘에 배어갖고 월화가 말 것이고, 니네 씨가 대적임을 얻으리라. 니씨예수구서가 네 대적임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천하 만민 이니 씨로 말 구원을 꼭고 보가드리라. 왜네가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말씀대로 목숨 걸고 지키어서 복받내름 되시기를 예수구으로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시험을 주고 그냥 좀복좀 좀 주시지, 그러실까,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해답이 어디 있을까? 10편 66편 10절에 보니까, 하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실 은을 단련같지그 문은 요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으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었으며 사랑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니. 나는 너무 정난한 표현이요. 아니, 머리를 바꿔 다니는 사람들이 무시해가지고, 때려도요, 대갈동 때리면, 머리 때려. 근데 머리 팍 바꿔도 돼. 너 같은 거 인간 나냐? 머리를 바꿔 달아다녀. 세상에 머리를 타고 가게 했네 불과물을 통과했더니, 통과하셔요, 잉?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것으로, 넓은 것으로,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통과해야 돼요. 내가 번제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죽기가 부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환난 때 내가 말한 것이라. 이제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서원기도갖고 나중에 삼월에 왔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과정 물과 불을 통과해서 자를 깨뜨리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가나 농군학교에서 이, 이 고구마가, 거기 고구마는요, 한마디로 조금 과장은 머리만에 다. 뭔 고구마가 이렇게 크대요? 종자가 특별한가요? 아니대. 땅 가지 방법이 있대요. 이, 이삭에 상처를 준대요. 고구마를 아프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계속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고. 근데요, 그 뭐, 그 열받아가지고 고구마 크게 된대요. 한번 해보세요. 저게 나와있어요. 예, 예시치가 예, 맞아요. 여러분요. 에, 아이큐가 150 이렇게 넘은 사람들 조사해봤더니 돌 안에 홍역을 치르거나 독감하려고 굉장히 아픈 아이들이 머리가 비상해졌대요. 아, 아프면서 아 머리에 자극을 어렸을 때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기 로자는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환난 고난 핍박 별이별 일을 다 당하네. 크게 쓰려고 강하게 만드는 성숙한 자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 그래서 사랑한 자라 너희에게 오는 불심을 이상해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라 그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말씀 있어요. 어? 고난이 영이 함께 한다. 다니엘에게 그 당시, 자, 왕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해라. 꿈 해석마다만 다 죽인다.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이 하니까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서 왕이요, 왕이요. 왕이 큰 신상을 보셨죠? 오,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이고, 야, 내가 꿈,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거 이렇게 딱 해석하고 나서, 단일이 국무총리 되잖아요. 자, 큰 시험이에요. 단일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기가 기회가 돼서 단일은 기도해서 영이 열리고 나니까 오히려 단일이 박사들의 유일,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가온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복되고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지성소 신앙 신령환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형이 사백군 사가지고 죽이러 온다 하니까 밤새 기도하다가 분열 체험하잖아요. 하나의 얼굴 배요. 언제? 기도하다가 그게 분양단의 기도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위그로서 변화시키게 되는데 스가랴 13장 구절 보니까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은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3분의 2보다 3분의 1더 죽은 숫자가 불 속에 들어가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일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랄 거리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내 하나님이라 은같이 불같이 시험을 겪은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내인생이 전부요 힘든 과정, 건강이나 물질이나 환경이 어려웠지만 그래서 만나고 나서 이제 영예에서 그때부터 이제 복지면 진짜 복이 이제 든든한 복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여러분 아 그래서 그러구나 영예의 사람 만드는 과정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다이또 보니까 많은 시험을 겪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군대수 한번 조사했다고 아니 세상 군대수 조사한 것이 그렇게 큰죄까 일반 평민이 그랬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왕이 그니까, 러 뭐? 군대수? 어? 네 군대수? 칼을 뺄만이 몇만? 어? 네가 군대 자랑할래? 내가 해주는데? 하나님이 서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매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3일 원역을 받고, 백성이 7만 명을 죽어버리고, 그때 원역이 오늘 같은 코로나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다시 회개하고, 아르나타정관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번제불 들이다가 불 떨어져 가지고 해보게 되어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실수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이제 내가 눌려요. 너는 복받을 그릇도 안 된다. 세상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내 자신 미워버리면 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이야 그것도 한 명의 생을 이루신다. 다윗이 넘어지고 잘려지지만 그것 회귀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은혜 받았더니 불 떨어지고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자리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땅이었어요. 더잘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만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프란시스의 생애가 참일 것으로 감동이 된게그 당시 애굽을 전도로 갔어요. 그래 가지고 태양실 생기는데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술탄 술탄하니까 술탄, 술탄 애굽 왕이에요. 그래서 왕아 데려갔어요. 자, 그래서 당신이 믿는 신 태양신은 허망한 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엇이었지 그래. 네 종교가 진짜고 우리 신은 허망한 신이라는 것에 뭘 증거할 수 있느냐. 왕이요. 여기다 불구덩이 만드시오. 당신 신하고 나하고 같이 들어가기로 합시다. 누가 탄가 봅시다. 어? 당신 신하가 타면 당신들의 신이 가짜요. 내가 타 죽어버리면 내 신이 하나님 믿는 신이 가짜요. 내기합시다. 와. 감히 누가 그래요. 그럴 수 있겠어요? 불속에 들어가자 하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 불속에 들어가겠다는 거 뜨거운 마음으로. 놀래버린 거예요 신하들이 다 도망가 버려. 진짜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왕이 감독을 해요. 야, 네 종교가 진짜인가 장 모르겠다. 너 신앙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면 좋다. 너는 전도를 만들어 다녀라. 라고 허락해줘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돌아가면서전도를 수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신하들이 이 프란시스가 독신 혼자 사니까 어떻게 저걸 유혹해야 되겠다고 아주 미모 여인을 가지고 프란시스를 이제 예, 유혹을 합니다. 아주 위험한 자태로 이 여자가 나타나고 그랬어요. 프란시스가 보니까 자기 유혹하거든요. 근데 프란시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아니요. 여유가 있더라고. 어디로 갈까요? 아, 저기 마침 좋은 침실이 있습니다. 저 침실로 같이 같이 잠 잡시다. 오그을고그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 어딘가 불이 이글이글 타는 불보시요 뭐 자, 보시오. 저 좋은 침실로 같이 들어갑시다. 어서 옷을 벗으시오. 잠 잡시다. 그리고요, 프랑스가요.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그불구덩이에서 들어가 버렸어요. 벌렁 누웠어요. 그 여인이 파랗게 질려버렸죠. 근데 놀라운 것이 그불 속에 있는 그 프란시스가 머리카락을 안 타버린 거예요. 그들인데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 이 여인이 놀래버리고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 애굽의 삽시간의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지금 시험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아니, 시험을 그냥 올해 시험거리 만들어갖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는 프란시스를 높이고 싶잖아요. 프란시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성화시킨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믿음, 역시 하나님의 작품이 멋있는 작품! 우리도 하나님, 프란시스를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주시기 바랍니다. 포란서 죄인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의 능력이 그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나중에 애굽을 떠나면서 술탄에게 이 얘기입니다. 그때 그 왕이 이런 말이요. 프랑스 정제여 나는 당장 그리스도로 신앙을 개종하였지만 내가 지금 왕으로서 개종해 버리면 이 사라센 제국의 신앙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내가 뜻깊이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폐야 내가 고을 가서 폐야를 서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장애물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합시오 그래서 몇번 감사하고 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열두제자에게 너희들은 나와 시험 중에 함께한 자인 즉 시험 중에 함께한 자인 즉 열두 보호자에 앉아 열두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일 높은 자리는 너희들인데 시험 중에 함께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도 그래요. 세신자가 멀리 있어갖고요 시험 들 것도 말 것도 없어. 중직들이 같이 머리싸며 이러다 보면 서로 힘들 수가 있죠. 시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겠다 하고 어려움이 있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가장 큰 십자가 진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이 있지 않겠어요. 프란시스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두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주 예수 글쎄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는 주님의 그 고난에 견뎠던 십자가의 그 고통 내 육체와 영혼이 한번 채워 먹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고통이 있어도 사랑으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극치의 사랑을 주셔서 이기도 했대요. 그때요. 여섯 나라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예수님 글자가 그못 박듯이 프란시스 못을 박아버드려요 그냥. 똑같은 상처가 나면 그때 음성이 있었어요. 프란시스여, 네가 예수님 사랑한 만큼, 너도 네 몸에 이 같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너 사랑한 만큼, 너 사랑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겠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내가 겪고 싶다겠지? 한번 받아봐. 그런데요. 프랑스가 까무러쳐서 기절해 본 거예요. 기절했어요. 예수님은 기절 안 하고 그 견뎌냈거든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쓸개딴 포도주를 거절해요. 그게 마취제인데 안 드셔요. 모든 우리의 고난, 을 우리가 받은 지옥의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역시 우리 예수님 그렇게 그리고 죽어주셔갖고 우리가. 음? 생명 없고, 그렇게도 우리를 구원하고, 그렇게도 우리를 살리고, 그렇게도 지옥 안가, 그렇게 청각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피 흘러 죽으셔서, 보혈로산 종기한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음? 근데 놀라운 것이,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느냐 면 프랑스가 못 박혀갖고, 기절은 순간이 두 시간을 깨나그두 시간 동안에요, 그 지역이, 이, 라벨이나 산뽕으로 나와있어, 색은 전체가 빨간 불길이 쌓여 밤인데. 완전히 그 동네가 좀 불덩어리하고, 화한 밤이. 심히 아침이 된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노새에 짐을 싣고 일어갔대요 정신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깨어나게 심한 통증이 나고, 고통이 와요. 근데 옆구리에서 양손, 양발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기 시작 그때 프랑스 아까부터 들었던 음성이 들렸어요. 프랑스지요. 얘는 특별한 형태로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 화인이 말하라. 네가 장차 뜨거운 영적 정렬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모될 수 있는 보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상체를 감추려고 했대요. 그 상체를. 근데 상체 계속 피가 나면 감출 수가 없어. 참. 저만 가둬둬요, 뭔 감춰요? 나 놀라운 사람이고 보이고 싶어. 그게 우리 인간 한계더라고. 누가 나인정해줘야 그게 풍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레오 형제가 나중에 알게 되고, 나중에 칼라라 지역 가면 다 알게 됐어요. 나중에 교황까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걸 인생 피가 계속 나니까. 그런데 그 피를 계속 고통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고통을 줄여줘야지 잠번에서 끝나야죠. 그 피를 계속 고통이 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못박아 버린 것이 어떤 예정이 있었을까? 뜻이 있었을까? 예정 우리가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딱 정해졌다 생각 안 해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저는 하나님 은혜로 작년에 우리가 세번 금식을 했어요. 국가 금식을 했어요. 6월 6일 한번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8월 15일이 목요일이네? 억지로 막 주하면서 하자겠어요. 서울에서 우리 가 하자고. 10월 3일 또 목요일이네? 와, 목요일이 너이번쩍돼 목금토 3일 꼭그 날짜 해야 돼. 공휴일이요. 그래서 그게 예정이었을까? 딱 정해졌을까? 지금도 하나의 일을 알아서 써야 돼요.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정해진 거 아니에요. 프란시스가, 어? 못 박아달라고 했을까? 정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니까 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도 주임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안할수가고 알았어야 돼요. 내가 알았어 하는 거요. 예 자유 의지를 주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로버트가 아니기 때문에 상을 주시려해요 내가 주임에서 같이 울수 있어야 되고, 인민이울수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버트 기계로 만들었진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시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원한 길이 무엇일까? 해별통에서 기도를 풀을 떨어져갖고 이미 저거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대로 듣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기도로 요수아가해야다라 멈춰라! 그럴 수 있는 여요수아 그러니까 그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프란시스가 자기에게 못 박아달라니까 몸을 박아주셨어요. 너무 뭐좀 박아갖고 고생 좀 몰라. 그렇진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그 뜨거운 마음이 누구가 있을까?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못을 좀 박아서 그 고통을 좀 견디게 해 주시고 체험 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생각 자체, 그래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역시 멋있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노래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의도가 뭐냐 중심이 뭐냐를 보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봐요 우리 신앙성은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살아계신다 알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의 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 정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아. 우리 안재욱 성도들 우리 안독성들 특별히 글쎄 정명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확신해요. 분명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광주 살리고 세계 살리고 북한 살릴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고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열정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믿어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합니다. 주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